참여정부에서는 검찰권을 자유롭게 놨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놨는데 검찰이 자기네들을 멀리하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오히려 주인들을 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권력기관은 제어하고 조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 확실하게 보장을 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빠진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빠졌는가 하면 그때까지 있었던 적재검찰에 대한 청산이 네.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정치 중립, 독립을 이렇게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청산이 없었던 것이 맞아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정치 검찰 청산을 확실한 거네요. 예, 제가 정말 대청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치 검찰뿐만 아니고 정말 그 많은 집회들에 대한 확실한 청산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청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청소 위에서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청소 없는 가운데, 청산 없는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출발이 이런 대청산이고 지금 촛불 민심이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대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